자,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마지막 숨 돌리고, 숨 돌리고. 하나, 둘, 셋, 뿌려! Let's go! 그만, 천천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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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오케이! 자, 누나스 단단식입니다. 자, 드디어 벌크업 콘텐츠 제3화. 벌크업을 하려고 하니까 중량도 많이 쳐야 되고 많이 먹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멘탈이 좀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멘탈이 좋으신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와! 무슨 자세를 해야 돼? 테라! 형 더 커지신 것 같아요. 이야! 와, 근데 여기가 살짝 지방이 끼어가지고. 형님, 나이가 지금 연세 같은 거죠? 아, Korean age. 네. 51살. 와. 네. 형님, 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너무 어릴 때부터 운동을 계속 해가지고 조금 운동하고 짭짤한 음식 좀 많이 먹으면 벌크업이 잘 되더라고. 아, 오히려 짠 음식 좀 먹어. 아, 그럼요. 짠 음식 안 드시고 계세요? 지금 벌크업 하시는데? 염분 약간 좀 양치잖아요. 형님 3대 최고 905요. 905요? 네, 900kg. 지금 반도 못합니다. 이제 형님 파워빌딩을 하시잖아요. 파워빌딩 하면 정신이 막 올라와. 올라오죠. 파워가 뭐야? 힘이잖아요. 힘. 빌딩은 뭐야? 바디빌딩 할 때 그를 딱 붙여가지고 힘도 기르고 바디빌딩처럼 몸도 볼록볼록해지고. 다 제가 원하는 느낌. 그거죠. 그거를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0일 클래스 보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영상을 또 제작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요새 좀 백수를 가지고 하얀 옷만 입고 입고 컨셉이 뭔지 아세요? 백수 컨셉. 저한테 광고 좀 들어오세요. 저희 오늘 혹시 어떻게 운동할까요? 짧고 굵게 파워빌딩의 본질 퍼셔랩! 퍼셔랩! 네게는! 네게트! 네! 네게트! 네게트! 한번 배워볼까요? 힘든 건가요? 어, 이 정신 봐! 아, 벌써 나 약간 정신이 들어와 있어! 나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선생님이랑 텐넥스 정신으로 한번 했다가 죽을 뻔했어가지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대 500 1화에서 말했던 헬스 부스터 광고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거 먹고 안 하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부스터를 안 먹었던 이유가 특유의 너무 강한 느낌이 좀 있고 인위적인 맛이 좀 있어서 좀 꺼려하고 잘 안 먹었는데 이 3대 500 제품을 벌크 컨텐츠를 진행하고 나서부터 제가 계속 먹었거든요.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운동인들에게 좋은 걸 다 풀로 함유되어 있고 또 좋은 원료로만 또 배합이 되어 있어요. 과리나 추출물이라고 해서 천연 카페인이거든요. 200mg 들어가 있습니다. 과리나 추출물 같은 경우는 일반 카페인보다 지속력이 높습니다. 또 L-아르기닌. 아르기닌은 무조건 운동 전에 좀 먹어주는 거 알죠? 운동 전에 필수 에너지 부스터잖아요, 아르기닌. 그래서 그거는 2000mg 들어가 있고요. 타우린 같은 경우는 1500mg. 타우린 같은 경우는 에너지 드링크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운동 전에 초고속으로 또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또 그런 성분입니다. 마지막 테아린 105mg 들어가 있는데 자, 긴장감, 초조함을 좀 덜어주면서 이 카페인과 시너지가 되게 좋거든요. 운동 전에 마셔주면 좋은 것들이 다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딱 먹고 운동을 들어가면 집중력도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중량이 좀 더 집중이 되니까 좀 더 중량이 좀 실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마셔주 운동하니까 굉장히 효과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500에는 이런 부스터 이런 재료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또 블랙마카랑 녹용까지 들어가 있대요. 또 블랙마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블랙마카 페루의 산삼. 그러니까 남자한테 진짜 좋은 거. 3대 명약 중 하나인 녹용까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이게 또 저도 사실 이런 거 좀 걱정되거든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무스테로이드, 무트랜스지방, 무포화지방, 무콜레스테롤 다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또 드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뭐야 이거 3대 500? 부스터. 아, 그러면 이거 먹으면 3대 500 친다 이거네? 에, 그 제가 3대 아, 그 500... 정도로 좋은 거구만. 아, 네. 나도 한번 먹어볼까? 좋은 거 있으면 나도 먹어봐야지. 선생님 천연 부스터에 이거까지 드시면은 저는 죽는 거 아니겠죠? 아, 죽어야지 새 근육이 나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짠. 아, 형님 녹용 들어가야 돼. 녹용 맛있네. 그 부스터 약간 그런 역한 그런 게 없어요. 깔끔하죠, 좀. 끝맛이 막 진짜 진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제가 그러거든요. 어, 근데 이건 안 그러네. 깔끔하죠. 아, 맛있으니까 한번 형님 오늘 텐넥스 정신으로 이거 먹을까? 가야지 형님. Let's get it. Come on. Come on. 오늘 조져드리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형님. Alright. 가벼운데? 워밍업이야? 다섯 개 더 해. 이것도 워밍업이에요? 네. 지금 본세트.
90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지금 이거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한번 90이고. 파워배딩 1세트 들어가기 전에 본 세트 10개 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한 번을 해줘야 돼. 9개 하면 어떻게 되지? 그걸 못 들어가는 거야. 아, 무조건 10개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못하면 못 들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go, come on. 3,500 먹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 시원해 보였습니다! Come on! 하나, 두, 둘, 셋, 좋아. 해변대 정신. 이걸 몇 개 하죠? 20개. 20개요? 네, 20개. 원RM이면 20개 한다고요? 그렇지, 이제 보조 받아가면서. 그게 운동이죠. 강제 방법. Let's get it! Come on! Let's go! 네, 자, come on! 네, come on! 왔어! 바로 이거야. 이거 몇 세트 하는 거야? 3번. 3할 아웃! Let's go! 6, 좋아! 7, 8, 끝까지 올려! 끝까지! 마지막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 3대 500을 먹었기 때문에. 아, 그랬지. 아, 부스터 마셨기 때문에. Let's go. Come on. 8. 9. 끝까지 내리고. 10. 7. Come on. 8. Come on. 8. Come on. 8. 8. 자, come on. 9. 근데 이거 3세트밖에 안 했는데, 형님. 네. 1시간 다 됐죠, 지금? 1시간. 아, 이거 엄청 빡빡이 됐어. 와, 1시간 가슴 한 거가 더 빡센데요? 7, 8. 아, 힘이 느껴지고 있어! Let's go! 하나. 자, 가벼운데? 3, 5, 그만! 네. 3등분 못 샀어. 가벼운데? 이게 뭐야, 이거? 무게 돌려야 되잖아. 한 35 k 할 것 같은데. 뭐야? 무슨 노래를 들어야지! 텐랩 소망! 틀어야지 정신력이 나오지! 아 그거 안 틀어 제가 지금 정신력이 떨어져. 아, 그렇구나. 자, 그만 할 수 있어. 가벼운 무게야. 아, 가볍다. 아, 그만. 끌떡. 원 모어. 올라이트. 바로 이거야. 무슨 정신대로 해야지. 텐랩. 와. 스무. 무슨 정신대로 해야지. 텐랩. 하나 더.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와! 3대 500을 먹었었는 것 같아요. 와, 3대 500! Let's go! 와! 와! 파이더! 아, 원몰! 와! 올려! 오케이, 오케이. 마. 입술 초록색으로 변한 거 봐. 여러분들, 운동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깨로 또 들어갈까요? 또 가요? 야, 어깨 가야지. 약속했잖아, 가기로. 원래 제가 하는 강도면 이제 한 푸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요 정도 그런다면 중간 하나 더 넣어줘야 될 거야, 지금. 약발이 다 떨어졌어. 아! 어깨 가시죠. 바로 이 정신이야! 아! 자, 이제 한 명 일어보세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Let's go! Come on, 지금! Let's go! Let's go! 자, 천천히! 천천히 자, 마지막 숨 돌리고 하나, 둘, 셋, 올려! Let's go! 그만, 천천히! 잡아! 오케이, 됐어. 아, 잠깐, 여기 올려줘야죠. 이게 못 나와, 지금. 아, 네. 너 잠시 기절했었나? 아, 뜨거워, 안 돼. 할 수 있어! 하나, 둘! 자! 왼손이 안 돼. 자, 할 수 있어! 세, 자, 올려! 자, 오케이!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은 내가 아니고 우리 지기님이 하셨죠. 네, 형님이 거의 다 이거 하신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벌크업에 관해서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제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식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먹어야 돼. 염분 많이 안 먹거든요. 형.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커팅이 아직도 돼 있죠. 벌크업 하는데 커팅이 돼 있어. 염분을 많이 먹어야 돼요, 오히려? 그럼요. 어떤 걸로 드세요? 뭐, 그냥 김치. 한국 반찬 많잖아요. 아. 뭐, 나물. 뭐.
콩나물 무침 염분 먹으면서 단백질 꼬박꼬박 챙겨 먹고 네. 그 외에 또 그게 있습니다. 벌크업을 하면 근육에 엄청 충격이 일단 운동에서 벌크업이 운동이 됐잖아요. 그렇죠. 빡세게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찢어진 근육을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근데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네. 여기서 요구하는 그 역량이 필요해. 지금 필요하니까 빨리 쉬어. 아, 줘야죠. 바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안 들어가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안 되죠. 그 벌크업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근육도 약하게 힐링이 돼요. 이거는 진짜 꿀팁입니다, 여러분. 네, 네. 일단 닭가슴살을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삶아. 계란 삶고 노란자는 이제 또 이게 막 끈적끈적하게 만들어가지고 맞아. 노란자 만약에 한 네 개에서 다섯 개 네. 이제 닭가슴살 두 개에서 세 개 넣고 네. 내가 먹는 보충제 있잖아요. 네, 네. 보충제 막 한 두 번에서 세 번 넣고 또 바나나 한 두 개 정도 넣고 포도주스가 들어가줘야 돼. 포도주스도 아니면 오렌지 주스 딱 넣고 반까지. 갈아봐. 그러면 닭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겁나 맛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좀 들고 다니면서 뭐 한 시간 간격으로 이제 만약에 통이 이 정도면은 한 요 정도씩 마신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수시로 넣어주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내가 활동하는 동안 네. 안에서 지네들이 다 일을 해요. 그래서 뻘겁이 빡 되는 거죠. 아 걱정이 돼. 운동을 빡세게 해야 되는데 아 제가 3대 500 요거 딱 먹으니까 딱 집중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이거 3대 500 딱 먹고 오늘 강도 느낌으로 지금 알았거든요. 딱 그렇게 부스터 먹고 딱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보고 뻘겁 됐나 안 됐나 따라 했나 안 했나 제가 한번 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이게 도와주셔가지고 아, 열심히 했는데 아 이게 3대 500 딱 헬스 부스터를 먹고 이렇게 운동 같이 배우니까 네네네 확실히 집중력이 부스터를 먹으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 저도 네. 아까 먹어봤는데 확 올라와가지고 네네 웜업도 안 하고 35kg로 그냥 막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 3대 500 없었으면은 두 바퀴 못할 거였는데 아 두 바퀴 가능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형님도 도와주시고 3대 500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오늘 촬영을 진짜 재밌게 아주 완벽하게 깔끔하게 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이 3대 500에서 저희 또 구독자 이벤트로 네네. 또 할인율을 무려 43%나 오 그래요? 할인해서 24,900원인데 19,900원 43% 구독자리는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한 통에? 한 통에? 네, 네. 그리고 야, 빨리 하나 우리도 주문해봐. 여기 한 포씩 그냥 헬스장 갈 때 가방에 넣어놓고 헬스장 가서 부스터 막 타먹고 이러면 또 그 통도 하나인데 네 맞아요. 막 이것도 이거 씻기도 그렇고 했는데 이걸 딱 한번 들어보면 운동하기 전에 그냥 바로 쫙 해서 버린 다음에 간편하네. 바로 싹 제가 이 벌크업 콘텐츠 3대 500을 운동하기 전에 항상 섭취하면서 한 달 후에 3대 500 꼭 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한테 배운 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0만!